알파단들. 손가락 뱉어 듣기만 해도 혐오스럽네. 오메가 처음 나왔을 때 댕 맨 밑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. 5코 연소인데 데미지가 무려 50. 그런가? 그런가? 일단 1막에서는 충분히 사기입니다. 미션 성공. 아, 레인월드님 후원 감사합니다. 향로 레인월드. 알파가 이렇게 사군데 지금까지 약호 한 거 봐. 디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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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귿.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? 나와 저 처음 나왔을 때 알파가 베타 넣는다길래 오메가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써봤는데 바로 알맞게 상점 주인 나오더라. 크크. 말씀을 문학적으로 하시네요. 현돌.
아, 깨시에 화염성병이 있는데 쉐 어디 가냐? 야, 쉐 일로 와봐. 게임 길어짐의 고성. 일 댐 덜 맞을 수 있었는데. 몸박을 강화를 하긴 해야겠지만. 병불. 이건 재물이 센거 아닌가? 아닌가도 아니다. 재물이 센 거다. 닐리 여러 개면은 여러 장 됩니다. 근데 미션 들어오면 귀찮아서 하는. 손가락 박살 난다. 알파 베타 오메가 쓸 시간에 킹동기 3번 쓰면 골칫거리 30딜인데 아키키얼. 이래도 오메가입니까? 아, 뭐야, 잘못 넣었어. 리듬 타다가. 무감각을 넣을지 말지 계속 고민되네. 여러 번 걸렀는데. 몸박.
누 왜 이겼지? 창방 잡았는데 쓸데없는 유물 나오기. 어떤 굉장한 유물이 나올까? 긴 구름 그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기린 구름 그림 징근? 아.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불조약을 기다려왔다오. 강폭화도 나왔다. 잘 가고. 방어도 모자라네. 정말? 파괴. 위험하다, 위험해. 아이스크림. 강월기 없어요. 얘가 좀 맛이 갔네.
아니 이런 타락. 이거 궁금한데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. 딸기. 기생충 들어있는 딸기. 유기농 딸기. 지난번 미션 날먹 당한 거 복수하러 왔습니다. 승부를 받아주세요. 내일 하면 안 돼요. 피곤한데. 그럼 모래. 모래. 모래는 거냐. 리빙 포인트 피곤할 때는 섹스를 하면 좋다. 이럴 수가. 몰랐네. 섹스가 그 증신병자 개매 콩콩따 하는 놈 맞죠? 맞다고 해줘요. 맞아요. 과일 주스. 타락은 왜 또 나왔대? 기생충 제거하고 다시 나온 딸기. 아예 생과일인데 과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. 뒤질 것 같네. 안녕하세요.
헐. 왜 이겼지? 아님들 대체 왜 이겼죠? 아니 이 덱으로 어떻게 이긴 거야? 아니 이게 덱인가? 아니 카드라고 해봤자 화염 장벽 하나밖에 없잖아. 아니 나머지는 다 곁다리고 그냥 화염 장벽이랑 오메가 안 하면 이겨? 몸박도 이런 거 없고. 답은 오메가다. 맨들맨들한 돌. 화염 장벽 하나 쓰면은 90딜. 제출 종료하겠습니다. 상방은 과연 실망.
대단해.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. 왜 이기는 거지? 이해가 안 되네. 화염 장벽밖에 없는데. 이렇게 좋은 오메가를 왜 와차는 안 쓰지? 아, 이거 뭐 하는 게임인가요? 뭐 하는 게임인가요? 알파. 아니, 베타단은 드디어 성불합니다. 알파 쓰레기. 베타단이 알파 손처럼. 오메가 좋은가? 극적. 아, 베타 플러스를 되게 넣는 일은 없잖아요. 그리고 이건 재물이 좋은 거지. 말도 안 돼! 말도 안 돼! 말도 안 된다고! 말도 안 된다고. 당연히 말이 되죠. 말이 왜 안 돼?